사람들은 삶이 불안할 때 종교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종교에 존재하는 신을,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산 위의 신을, 또 어떤 이는 불타는 덤불 속의 신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리를 불고 있는 신을 상상하고 싶어 하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의 개념을 갖고 남들의 말이나 글에 의해 최면에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약 신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신과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겁니다. 당황할 수도 있지요. 베단타 철학은 여러분에게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자유로운 사고를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유로운 사고는 여러분이 마음의 모든 기능과 마음의 변형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을 전체 바퀴의 각 부분을 분리해서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해체해서 각 부분을 보고 이해해야 하지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나 신에 대한 이해를 부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떤 진전이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에 기대는 것이지요. 그건 위험합니다. 옛날에 매일 학생을 가르치던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바이랴가, VAIRAGYA, 그러니까 집착 없음의 철학에 관해 스승께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숲속 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난 후 그는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2년간의 숲속 생활을 마친 후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그대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승께서는 여전히 열광을 하고 계셨지요. 그건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의 요점은 여러분은 많은 외부적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면의 밝은 빛을 믿으세요. 카미노 카를라의 카를라의 카밀로 카를라의 기타 연주곡 더 스완 들으셨습니다. 그 자연 소리 나는 음악은 뭐든지 매력 있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연 소리 나는 음악을 우리 한 PD님이 틀어주시면 바로 문자 오던데요. 아, 저이 음악 좋아요. 막 이러시면서 저도 공감합니다. 자연의 소리만큼 아름다운 음악은 없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삶이 불안할 때 종교에 의지한다 이러셨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29에는 고려대학에서 이학 박사를 했지만 그 다시 45에 동국대에서 불교 철학 박사 과정 들어갔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김종욱 교수님이 항상 이 얘기를 하세요. 불교가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불안할 때 종교를 찾는다. 이게 종교의 특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스와미 라마께서도 그렇고, 많은 깨달은 분들이 사람들은 아주 불안해서 그 극단으로 갈때 종교에 의지한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뭐, 이제 좀 내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부처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든 종교를 찾지요. 다음부터는 나쁜 일안 할게요.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종교를 찾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평생 유지한다면 종교인으로 살수 있을 텐데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믿는 종교의 신에 의지한다거나 산이나 덤불 속에 있는 신, 아니면 피리를 부는 그런 아주 다양한 각자만의 신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기댄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건참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발전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얘기를 두려움 없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철학을 하거나 종교학을 하신 분들은 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가의 그 근본 철학인 베단타 철학에서는 자유로운 사고, 이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해체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유식학에서도 그렇게 보죠. 그래서 불교적으로도 똑같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죄송해요. 부장님, 제가 기침 감기인 것 같아요. 좀 잠깐 죄송해요. 네, 이 얘기는 두려움 없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거는 착각하거나 조용히 하게 하시는 분들이 다 간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집착 없음에 대해서 배웠던 한 학생이 아, 그래? 그러면 얼른 나는 가서 그 집착 없음이라는 한 단어를 갖고 수행해야겠다 하고 12년 동안 숲속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이후에 아,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러 스승께 갔더니 또 같은 내용을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스승과 똑같은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자기의 동료들을 봤다라고 그냥 거기서 얘기를 마무리하셨는데요. 이건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매일 천수경이나 뭐 반야신경 저도 막그 심야장구 대단한 일을 뭐 30만 독 이상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매일 막 욕망을 쌓기 위해서 한다면 그 30만 독은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 구업진원 하나로 야 내가 구업을 짓지 말아야지 이러고 깨달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근기가 부족하면 30만 독을 하고도 못 깨달았을까요? 3,000배를 몇 년을 하고도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반성하게 됐는데요.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도 초기에는 중요하겠지만 진짜 그 말하는 의미가 뭔지 그걸 삶에서 직접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반성도 하고 공부도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스와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진정한 내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라, 훌륭해져라, 온화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하고 행동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동물의 행동은 본능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의 주요한 고전 중의 하나인 바가바드 기타는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인간 행위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 그대 인간이여. 그대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능숙하게 함으로써 완전함을 얻을 수 있노라.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될